새벽 시간에 호텔 그 이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호텔 가서 수영을 하거나 조깅을 하고 그냥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팀이 너무너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비타민C 권위자시죠. 번호박이 열린 스크린에게 이왕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박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뵐수록 더 젊어지시고 진짜 같네요. 네. 또 활력도 넘치시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찾아뵌 이유는요, 박사님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운동에 대한 이야기, 또 이 비타민C와 관련된 이야기, 네, 이런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쭐려고요. 운동 많이 하고 계시죠? 아우, 뭐, 네. 아마 아마추어로서 저보다 많이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추어로서. 아마추어 중에서. 네, 예, 예, 예. 제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2만 보를 어떻게 걷느냐, 이거야. 네. 2만 보를 그럼 3시간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그쵸. 아니,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네. 우선 저는 거의 2시간을 출퇴근, 어차피 출퇴근 시간을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한국 네. 올 때 거의 뭐 전철을 네. 타도 네, 네, 네. 아무리 가까워도 뭐 갈아타고 뭐 어쩌거나 거의 네. 30분 내로 오기 어려워요. 네. 옆집 아니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뭐 걸어오는 거나 전철 타고 막 기다리고 뭐 난리치는 시간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나 편해요. 배낭 딱 짊어지고 딱 한 50분쯤 네. 걸어오는데 뭐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냥 오늘 뭘 할 건가 집중할 수 있고 아주 네. 그냥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오고 갈 때 벌써 만 몇천 보를 걷고 뭐 또 네. 병원에서 있으면서 또 뭐 몇천 보 걷고 또 집에 가서도 또 저는 거기서 아무튼 2만 보를 안 걷는 날이 없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대단하신 거죠. 심지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전철을 타한다고 할 때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앉으려고 그러지만 저는 전철을 놓쳤어. 네. 그러면 2, 3분 걸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걸 또 몇백 보를 걷습니다. 그거 모이면 몇천 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해서 하는 것만 해도 아무튼 뭐 몇천 보고 해서 저는 걷는 거의 중요성. 그리고 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웰 다잉을 위해서 운동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정말 누추하게 죽지 않으려면 움직여야 돼요. 진짜 오늘 이렇게 운동의 중요성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이 운동을 할 때 꼭 챙겨야 될 게 바로 비타민C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는 뭐 네. 그 얘기 하나만 하죠. 그 이야기를 조금 오늘 많은 분들이 운동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비타민C를 안 챙기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돼서 제가 오늘 또 보니까 운동 트레이너들도 네. 뭐 네.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건 잘하는데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특히 네. 운동을 할 때 활성산소가 얼마나 생기는지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때 네. 1이라고 그러면요 네. 걸을 때 2가 생깁니다. 활성산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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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은 4가 생깁니다. 4가 생겨요. 네. 파워워킹 하면 3 그 다음에 수영을 하면 5. 대개, 대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수영을 할 때 5배의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5배의 산소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달리기. 달리기도 물론 뭐 얼마나 세게 달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조깅이라고 할 때 한 4배쯤 되고 네. 파워워킹 때는 한 3배 정도 네. 되고 그 다음에 네. 우리가 보통 좀 이렇게 걸을 그냥 산보한다는 식으로 걸을 때는 한 2배 정도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활성산소라는 거는 뭐 우리 몸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게 뭐 나쁜 것이 아니거나 우리 몸의 정상적인 그 이 생리활동을 모두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생기는 거는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그 우리 이동환 TV 구독하시는 시청자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내가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가 네. 아, 나는 체력이 약하게 태어났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너무 많아요. 너무 네. 많아. 그래서 그리고 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정말 뼈저리게 저는 정말 10남매 중에 9번째로 태어나서 진짜로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10남매 중에? 네. 9번째로 간신히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똘똘하기라 한데 맨날 막 어지럽다고 그러고 막 어렸을 때부터
기운 없다 그러고 막 비실비실 해가지고 아 우리 어머니 걱정을 제일 많이 시켰던 사람이에요. 저는 신혼초등학교 신혼초에도 맨날 그냥 성격이 활발해서 밖에서 실컷 놀다가 들어와가 좀 뻗어가지고 그냥 씻지도 못하고 자고 막 이래가지고 깔끔한 우리 마누라한테 진짜 엄청 야단 많이 맞았어요 진짜로. 네. 아니 좀 조용히 놀다 들어오지 뭐 이렇게 그냥 과로래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저는 지금 오히려 나이 먹은 지금 우리 마누라가요 대만족이야. 아, 피곤하다는 소리를 안 하고. 피곤하다는 소리 안 하시니까. 아니 네. 그게 내가 젊었을 때 오히려 피곤하지 않다고 해야지. 그러네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게 운동은 트레이닝이구나. 정말 무섭게 훈련을 했어요 진짜로. 네? 네. 전 제가 직접 매일 달리기를 제가 갔다 그랬잖아. 네, 네. 달리기를 할 때 맨 처음에 500m를 못 뛰었어요. 숨이 차가지고 뛸 수가 없는 거야. 네. 근데 그걸 계속했더니 1km 쉽게 뛰더라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2km 2km 괜찮네. 그러다가 10km까지 뛴 거예요. 10km까지. 그러니까 10km 지금 이 나이에 10km를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뛸 수 있어요. 한 시간 동안에. 그 알고 봤더니 야 이게 트레이닝이구나. 그리고 트레이닝은 반복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다 거기서 그냥 거꾸러지는 거야. 네, 조금 힘들면 안 하는 거야. 힘들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우선 우리 시청자들에게 그런 개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나이가 60, 70 돼가지고 운동 안 하시는 분이요. 돌아가실 때 비참해요. 아, 맞습니다. 나중에 네. 결국은 정말 누추한골 소대변을 다 누가 받아내는 그런 상황으로 하늘 날아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움직여야 돼요. 네. 저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네. 네. 운동은 박사님 말씀 드리니까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너무나 중요한데 네. 운동이 또 중요한 네. 게 또 하나 있죠. 네. 같이 해야 될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 사용하는 산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활성산소 발생도 늘어납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학문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네. 운동을 해서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우리 몸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SOD라는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고 하는 네. 항산화 N 효소가 유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줘요. 네. 그런데 그렇게 운동을 이제 저처럼 한 시간 뛰고 그렇게 하면요. SOD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아요. 예. 부족합니다. 네네. 해결해야 될 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네. 운동의 종류에 따라 이제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은 운동을 할 때 그 강도에 따라서 비타민C를 복용하고 운동을 하려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비타민C의 파마코카이네틱스 역동학을 네. 혈류 역동학을 알아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비타민C는 식사와 함께 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3시간이 지나면 혈중에 피크가 됩니다.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3시간이 지나면, 즉 6시간이 지나면 먹기 전하고 똑같아져요. 이건 제가 네. 생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네, 네, 네. 누구도 그런 실험을 안 했으니까. 네. 생체 실험을 제가 대학원생들 한 20, 30명 데리고 해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약간씩 한두 벗어난 놈이 있지만 거의 똑같아요. 네. 한 3시간 전후 피크가 됐다가 한 3시간쯤 지나면 먹기 전하고 똑같아진다는 네. 걸 알잖아요. 네. 어떤 약의 효능은 혈중 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혈중 농도.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C가 6시간 간격으로 드시는 거고 그 네. 6시간 간격이 식사 때가 제일 좋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렇게 말하면 그걸 아시면 네. 우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에 비타민C를 먹는다고 칠 때 네. 특히 저녁 시간에 6, 7시 밥 먹고 나서 네. 그 다음에 한 12시간 정도 우리가 밥을 안 먹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비타민C의 그 역동학을 생각해 보세요. 네. 밤 10시면 피크가 됐다 점점 바닥쳐서 그렇죠. 새벽 시간에는 사실은 비타민C가 하나도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되네요. 거기다 네. 혈당도 제일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너무나 많은 요즘 직장인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아. 새벽 시간에 호텔 그 이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호텔에서 수영을 하거나 조깅을 하고 그냥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아침에 네. 눈 뜨자마자 공복에 운동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거는 아니 그거는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의 얼라트 시스템이 깨어나지 않았어. 웨이크업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유산소 운동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치기도 쉽고요. 다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피 속에 혈당도 가장 낮은 상태고, 어제 저녁 때 먹은 비타민C가 완전 고갈된 상태예요. 네. 비타민C만 고갈됩니까? 네. 모든 게 다 고갈되는 시간이에요. 각종 항산화물질이 많죠. 네. 우리가 비타민C 먹지 않아요. 그렇죠. 항산화물질이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많아요. 많이 들어있죠. 여러 가지 더군다나 파이토케미칼들. 그럼요. 파이토케미칼들 얼마나 네.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바닥인 상태예요. 그럼요. 장동에다 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수영처럼 정말 엄청나게 산소 쓰는 걸 한다? 이건 자살행위예요. 아, 그러면은 궁금한 게요. 그러면은 공복 운동을 꼭 해야 된다면은 비타민C를 먹고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타민C를 드시고 3시간이 지난 피크니까 최소한도 비타민C를 복용하고 1시간은 지난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돼요. 1시간쯤 지나면 이제 서서히 흡수가 되고 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흡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운동 1시간 하면 1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 흡수된 놈들이 생긴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아 그랬더니 내 친구 하나는 정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뭘 먹어 그리고 1시간 기다렸다고 운동하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 아, 그 일부러 비타민C 챙겨 드시고. 아, 그거 확실하게 챙기시는구나. 아, 그 다음에 네. 이제 마시는 비타민C 같은 건 좀 흡수가 빠르니까 네, 저는 네. 이제 한 30분 전쯤이라도 좀 마시는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고라도 네. 그러면 이제 수분도 보충이 되니까 땀 네, 흘릴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는 아이 좀 가급적이면 좀 아침 식사 이후에 유산소 운동의 경우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 이 강의 서두에 네. 산소 사용량에 대해서 그 상대적인 걸 내가 말씀드린 네, 건데 네, 네, 네. 걷는 거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아, 걷는 거는 이 정도? 새벽 4시에 되니까. 일어나서 뭐 걷든지 상관없어요. 네. 어? 한 24시간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내 얘기는 파워워킹서부터는 비타민C의 혈중 농도를 고려하라는 거예요.